이제 하무장이에요. 하무유주의 세유철왕이삿다 삼후제천이여신을 광패우경이삿다 후야라하의는 미상이라 호괄차방작문이니 언무망부왕이실조주야람 저랑은 통원태왕왕계야오 삼후는 태왕왕계문왕야람 제천은 기모리 기정신이 상여천하벼람 왕은 부왕야라 패는 대연이 위계기위하야 이대삼후야람 경은 호경야람 자장은 미부왕이 능찬태왕 왕계문왕지서하얌 이유천하야람 하무유주예. 그래서 하자가 이게 석연치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무유주 하자는 생략을 하고 무왕이 주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세유철왕이 샀다. 세는 세대로 대대로 밝은 임금을 두셨도다. 다시 말하면 주나라가 설립이 되고 문왕, 무왕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문왕 이후로도 대대로 밝은 임금이 이으셨다 그런 말이죠. 삼후 제천 이어신을 그래서 선대 돌아가신 삼후께서 삼왕께서 하늘에 계시거늘 왕 배우 경 있었다. 그 후대에 그 삼왕을 이었던 그 임금은 경에, 경은 이제 수도 호경이죠. 호경에 짝하셨도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 하자를 그냥 밑으로 이렇게 그냥 번역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무왕 밑으로 이렇게 그 후에 문왕 이전부터 쭉 우리가 연결해서 쭉 봐왔는데 문왕 밑으로 주나라에 있어서 대대로 철왕이 이어나가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편하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은 그냥 밑으로 주나라 계속 쭉 이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하인이라고 쓴 것은 현대인이 번역할 때 붙인 주석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하무유주라고 할 때 유자를 어조서 어쩌로 보시면 그러면 하무어주에 즉 무왕이 주나라에 내려오신 이후로부터 일단 주석을 한번 보고 다시 본문을 해석해보죠. 부야라 하의는 미상이다. 그래서 이 주자는 이게 참 뭐라고 하기 뭐니까 미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 설이 구구한 거예요. 호괄 자 당작 문인이 혹자가 말하기를 그 하자라는 그 자자를 문왕할 때 문으로 지으면 어떻게 해요? 문무유주에 즉 문왕과 무왕이 주나라에 계심에 그죠? 그 세유철왕이 샀다. 대대로 철왕이 계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언 문왕 무왕 실조주야라 말하되 문왕과 무왕께서 실상 주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무유주할 때 하자를 문자로 봐서 문무유주에 이렇게 번역한다 이거죠. 이렇게 줄을 다는 사람은 더 보세요. 철왕은 통언 태왕 왕계야오. 이게 철왕이라는 것은 통칭 태왕과 왕계를 싸잡아서 한 말이고 사무는 태왕 왕계 문왕을 사무라고 했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무 무왕과 연결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천은 기모리 기정신이 상여천 합야라. 제천이라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그 정신만큼은 위로 하늘과 하나가 돼 있는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임금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봐요. 임금이 임금 자리에 딱 용상에 앉았어요.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쳐다보니까 위에서 터다를 보고 계신 것 같아.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사무야 사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나를 기점으로 또 밑으로도 밝은 임금들이 이어주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왕은 그래서 왕배우 경이사다 할 때 끝에 있는 왕자예요. 왕은 무왕을 말한다. 배는 대할 때자인데 대라는 말은 위계기위하야 그 임금이라는 황제라는 그 자리를 계승해서 이대 사무야라 그 사무를 대하는 거니까 대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이어나간다는 뜻이죠. 경은 호경이라. 차장은 미, 무왕이, 능, 찬, 태왕, 왕계, 문왕지 서하야, 이유, 천하야라. 이장은 무왕이, 능희, 태왕과 왕계와 문왕의 그 실마리를 찬하여 이어서 천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찬미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무유주에 아까처럼 하자를 내리사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왕이 주나라에 내리심에 세유철왕이 샀다. 대대로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철왕이 철왕을 두게 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세상에 무왕같이 밝으신 그런 임금을 세상에 우리가 두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무제천 여션을 사무는 즉 문왕부터 그 위 때주니까 사무께서 하늘에 계시거늘 이 무왕이 그 호경에서 하늘을 대칭을 해서 서로 이어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되면 무왕을 또 치켜세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